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달달한 이야기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오늘 당첨된 이벤트 제품들이 도착을 해서 요거를 같이 보고 요걸로 답구하는 것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첫 번째 요 꽃 나비 요 레터링 프레임 이것도 라벨지인데 색상이 파스텔이라서 굉장히 이쁩니다. 요거는 한글이랑 영어랑 같이 있는 레터링이에요. 요것도 레터링. 아까는 영문이고 요거는 한글. 요렇게 왔고요. 양도 엄청 많이 와서 요걸로 오늘은 답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요 길쭉한 노트를 써볼까요? 제가 카메라 자체에서 밝기 조절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어제 쇼트 촬영하면서 아 드디어 알게 됐는데 진짜 저 휴대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이거를 제가 좀 다 다는 아니고 꽃이랑 나비 조금이랑 라벨지만 잘라왔거든요. 달달한 이야기 50% 할인 이벤트가 오늘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제 빨리 장바구니에 담아둔 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스티커북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영상 찍을 때 저는 여기 조명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도 영상을 올리고 나면 너무 진짜 집에 불 안 켜고 하는 것처럼 영상이 항상 엄청 어둡게 나와서 도대체 이 휴대폰이 진짜 너무 좀 저렴한 폰이라서 밝기조차 이렇게 나오는 건가 해서 편집할 때 막 밝기 올리고 막 근데 또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나? 옷을 자른 거 거의
잘 나온 거는 다 썼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랐네. 이렇게 달달한 이야기 라벤지랑 꽃하고 나비 이용해서 닭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뭐 한두 개 추가하자면 요런 레터링 하나 위에 깔아줘도 이런 식으로 깔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깔아볼까요? 그냥 이렇게 붙여도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너무 배고프다 오늘. 사실 어제 저녁부터 좀 고프긴 했거든요.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산책을 갔다가 밥을 좀 먹고 또 새로운 닭구를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